잠실 5단지랑 여의도 시범 아파트, 이거는 이제 그 비교가 좀 많이 되는 단지인데요. 이 두 단지가 또 신통 기획으로 모두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비슷해요. 네, 가격이 비슷해서 항상 이제 많이 그 물어보시는 곳 중에 하나인데, 이제 잠실 5단지는 잠실에 있죠. 서울 송파구에 잠실에 있고, 그리고 그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여의도에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를 어디를 투자할까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 보통은 이제 여성분들은 잠실을 많이 선호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은 또 여의도를 선호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지역적으로 좀 선호하는 곳들이 좀 성별로도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일단은 여의도 시범 아파트 한번 보시면은, 이게 현재는 1584세대죠. 그 보시면은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아파트가 높게 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최고층 수가 65층까지 짓는 걸로 돼 있고, 한 2488세대 짓는다라는 건데, 약간 조정이 될 수 있어서 한 2500세대 정도까지 이제 그 보고 있어요. 여기 현재 사업 단계를 보시면, 여기도 이제 신통기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통기획으로 그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정비 계획까지 이제 변경이 된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기가 2017년도에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해야 이제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한창 그 마스터 플랜 뭐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잘 안 되면서 멈춰 있다가, 신통기획으로 진행이 되면서 또 이제 급물살을 타서 최근에 이제 정비계획까지 변경이 되고, 또 신탁사 지정까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이게 신탁방식 재건축으로 가는 곳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탁방식 재건축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은 조합방식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 조합원이잖아요. 그래서 조합원 분들이 그 조합이라는 단체를 결성해서 그래서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신탁사는 그냥 전문 경영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탁사가 대신 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수수료 같은 것들을 좀 정산을 받아가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조합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조합 임원이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조합 임원의 어떤 비리 문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그 갈등 요소가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사업이 좀 원활하게 안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꽤 있어서, 이제 정부에서 좀 신탁 방식으로 가면 어쨌든 이제 전문가가 하는 거니까 좀 낫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신탁 방식 관련해서 좀 그 정책들을 내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심의 절차를 좀 간소화를 시켜준다거나, 그리고 신탁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기존에는 3분의 1 신탁 등기를 넘겨야 돼요, 신탁사에.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형식적으로 신탁사에 3분의 1 이상 또 넘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요건들도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없어져서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좀 진행하려는 곳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의도라던가 목동이라던가 뭐 이런 곳들이 좀 대표적으로 지금 신탁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려고 하는 곳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얼마 전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선도직으로 지정될 때 가점을 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분당 그 재건축 단지들도 우후죽순 이제 신탁사들과 뭐 MOU를 체결한다거나 이런 절차들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탁 방식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수수료율도 좀 많이 그 낮추긴 했거든요, 최근에는. 왜냐면 이제 그 좀 이렇게 밀어줄 때 공격적으로 수주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 어쨌든 신탁 방식의 장점은, 이게 그 보통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돈이 없잖아요. 주민들이 이제 각출해서 진행하라고 하면은 뭐 10만 원, 20만 원도 걷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좀 불법적으로 뭐 자금을 좀 대여해서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일부 영세한 업체에 돈을 좀 그 빌려서 쓴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용역비 부풀리기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용역 대금을 많이 책정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조합원들 부담으로 또 작용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신탁사는 어쨌든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리로 자체 자금들을 좀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자금을 활용해서 처음에 좀 운영비나 뭐 안전진단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공사 선정할 때도 보통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조합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시공사 선정을 서두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공사도 좀 앞단계에 이제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위험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없잖아요. 이제 그 뭐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요소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 단계일수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책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공사비 자체를 좀 높여 책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조합 방식으로 하면은 조합이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분양이 되면은 분양된 분에 따라서 이제 정산을 해주는 방식으로 공사비 지급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미분양이 나는 위험까지도 시공사가 좀 떠안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비가 보통 높게 책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신탁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리로 또 자금 대여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공사 선정을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없죠. 네, 빨리 할 필요가 없고 이제 시공사한테 나중에 이제 그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도 그냥 날짜 되면 주는 거죠. 날짜 되면 이렇게 어느 정도 30% 지었다 그럼 30% 정산해주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도 이제 위험을 좀 낮추는 형태의 그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사비가 좀 많이 낮아질 수 있다는 장점. 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가 아무래도 이제 세세하게 알고 협상하는 거라 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그 전문가 집단이 시공사를 대상으로 또는 이제 시공사가 아닌 뭐 정비업체라던가 뭐 다른 업체들을 대상으로 용역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그 협상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인 신탁사가 여러 가지 세부 내역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서 좀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장점들이 있다라고 봐서 이제 여의도 시범 아파트도 신탁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국 자산 신탁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자산 신탁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 한국 자산 신탁 같은 경우에는 목동에서도 일부 단지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의도 시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영등포구 여의도동은 뭐 이제 투기과열지구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신탁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투기과열지구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아까 서빙고동 이제 신동 아파트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조합원 지위를 이제 양도양수 하는 게 제한이 걸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합 설립이 됐을 땐 조합 설립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못하는 건데 신탁 방식으로 하면은 이 신탁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양도양수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의도 시범 아파트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수익성으로 봤을 때는 한 1000세대 정도가 이제 추가적으로 지어지잖아요. 이게 신통기획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공기여 같은 것들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 여의도는 좋은 게 이제 공공기여 같은 것들을 다른 곳들은 대부분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것들로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특별해요. 여의도는 이제 금융 관련해서 좀 특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복합센터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뭐 공공기업 형태로 이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용적률도 인센티브까지 받아가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 어떤 임대주택 같은 것들 넣었을 때보다도 객관적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형태로 이제 공공기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여기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신통기에 막 협의를 할 때는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그 문화 역사 문화관 뭐 이런 문화 시설 같은 걸로 이제 공공기여로도 일부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노인 데이케어 센터를 이제 공공기여로 요구를 했죠.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율이 안 되고 있어요. 조율이 안 되고 있어서 이제 그 이 부분이 조율이 안 되면은 이제 사업이 일정 부분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좀 해결되기가 어려운 그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이 부분들 이제 그 관련해서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사업 속도나 이제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잠실주공 5단지 보시면은 이제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 여기는 이제 규모가 여의도 시범 아파트보다 훨씬 크죠. 네, 거의 3배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지금. 3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조합원 숫자가 한 4,000세대 정도 되고 세부 지어지는 아파트가 한 6,500세대 정도 돼요. 여기도 고층으로 지어졌죠. 여기도 신통기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기존에는 신촌초등학교라고 있었는데 이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둔촌주공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학교 용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처럼 이제 초등학교 부지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 논란이 좀 있었어요. 분쟁이 있어서 이제 한동안 사업이 좀 답보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그냥 존재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초포마 단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2,000세대 정도가 지금 그 추가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서 여기 같은 경우에 동일평형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 최초 정비 계획 안 해보면은 환급을 받는 걸로 되어 있을 정도로 사업 수익성이 좋아요. 근데 이제 공사비가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용들이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추가 분담금 부분에서는 좀 상승할 여력이 있겠죠. 그래서 뭐 안 내는 수준으로 이제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같은 평형으로 움직였을 때라고 보이긴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 장점은 이제 4,000세대 이상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조합원 세대 수가 지금 4,000세대 정도니까 조합원들한테 이제 좋은 동호수 먼저 배정하잖아요. 다 한강 조망 가져가시겠죠. 그리고 30평대 이상 다 배정이 가능한 그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공원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공기업 같은 것들이 이제 아파트 단지 가치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잘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여의도 시범 아파트보다 단계가 빨라요. 그래서 그 건축 심의 지금 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지금 이제 그 신탁사 그 지정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건축 심의 통과하고 나면 사업 시행 인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하고 하면은 한 뭐 2년 정도는 조금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가 단지 규모가 또 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신탁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최종적으로 이제 사업 그 완료 시점을 보면은 비슷할 걸로 보이기는 해요.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서. 이제 그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그리고 여의도 시범 아파트, 뭐 둘 다 굉장히 좋은 단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 어디를 이제 그 선택을 하시냐, 투자금이 비슷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 프리미엄을 좀 누리실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잠실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변에 뭐 백화점이라던가 뭐 공원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학교라던가 뭐 이런 시설들이 더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없겠으나 직주 근접 측면에서 좋죠. 그리고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융센터 중심으로 이제 그 뭐 공공기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가치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 좀 특색 있는 단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요,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잠실주공 5단지는 한 28억 7천만 원 정도 돼요. 29억 정도, 여의도 시범이 한 2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형으로 봤을 때는 33평형이랑 35평형을 비교하는 거니까 이제 거의 그 여의도 시범이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가 분담금을 따져보니까 거의 비슷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평형으로 이동했을 때 두 단지 모두 거의 추가 분담금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그러니까 어떤 뭐 실거주 조건을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지금 가격으로만 봤을 때는 잠실주공 5단지가 더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 단계가 아무래도 더 앞으로 나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추측하기로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봤을 때 나중에 입주 완료 시점은 비슷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입지적인 요인 뭐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고려를 하시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로 가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